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 가만히 바라만 봐도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요? 이게 진짜 이쁘네요. 이쁘죠? 피디님! 뭐. 네. 그럼 여기 이리 좀 와봐, 같이 줄게. 아, 네! 피디님 여기 와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신홍이에요! 살고웃다, 살고웃다! 늦둥이 보셨냐고. 네. Avete fatto un figlio dopo i 40 anni? Sì. Non è mai troppo tardi. 완전 늦둥이에요. 60대 넘어서 아기 생겼대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완전 로맨틱하게 알콩달콩 신혼 여행 하고 싶은가 봐요. 안코라 칸. 갑자기 무언가를 부탁하는 크리스티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랑하는 가족들. 이 순간 크리스티나의 어머니가 저절로 노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노부부는 지금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곁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나오고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미소 짓게 되는 날. 지금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부부는 바라봅니다. 먼 훗날 추억의 한 페이지를 펴볼 때마다 웃음 지을 수 있게 말이죠. 달콤한 멜로 영화를 찍은 크리스티나의 부모님. 딸의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Ti sembra di essere in viaggio di nozze? Sì, sono quasi. Goi! Goi 신혼여행 느낌 와요. 오늘 밤에 그럼 어머님 낭만적인 밤을. Allora, stanotte come la prima notte di nozze? Ma magari io ci provo. Non so se ci riesco. 오늘 밤에 뜨거운 신혼사랑 해볼게요. 우리도 다시 신혼여행 느낌이 네. 느껴보자. 좋죠. 네, 신혼여행 로맨틱한 느낌. 아이고 좋다. 나는 참 좋아. 제가 참 좋아요. 저도 참 좋아요. 베네치아 로맨틱한 도시니까 로맨틱하게 해야죠 뭐. 어느 곳에 있어도 화보가 될 만큼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 베네치아. 이곳이 오늘은 로맨틱한 도시가 됐네요. 이게 베네치아 감옥인데요. 베네치아 감옥 들어가기 전에 저 작은 조그만 창 있잖아요. 네. 저걸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전경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베네치아 공화국 도제 원수의 관저인 두칼레 궁전. 2층에는 틴토레토의 천국 벽화가 있고 운하 건너 감옥을 잇는 탄식의 다리가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옛날 베네치아 왕집이니까 거기 다 사람들한테 왕말 하고 싶으면 거기 발코니 위에 나왔어요. 아, 저게 그거군요. 현주 시어머니가 추억을 만들 때 크리스티나의 부모님은 추억을 되짚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랑 남동생이랑 같이 여기 왕관하러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여기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수상도시인 만큼 언제든 홍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베네치아. 1년에 여러 번 정도 이쪽으로 물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저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있죠? 그걸 여기다 연결해서
그 사람들 다닐 수 있게끔 해놓은대요. 왜냐면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요. 아~ 여기까지 다요. 1년에 많이 볼 때? Sì, varie volte. Diciamo un paio di volte all'anno capita.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데. Almeno due volte all'anno. 적어도 두 번. 기존의 페이지.